베인 상처와 바늘로 한 세네 번 찔린 상처를 어느 게 더 아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히 통증 면에서는 비절개가 더 편하죠. 내일 일상생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오늘 힘들었어요. 아,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고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절개랑 비절개 비교 먼저 할 건데요. 통증은 절개, 비절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그러니까 통증은 따지자면 사실 비절개를 이길 수는 없죠, 절개가. 그렇죠. 뭐 절개도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신경이 두 개가 큰 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손상을 주면은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이제는 모발이식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하는 분이 훨씬 많아졌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으나 비절개보다 안 아플 수는 없다가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절개는 워낙 상처 하나하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직경 1mm 정도거든요. 모발을 채취하면서 내는 상처 하나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할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가렵고 살짝 따가울 수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개 통증과 비절개 통증을 비교할 때 베인 상처와 바늘로 한 세네 번 찔린 상처를 어느 게 더 아파요? 라고 물어봤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찔렸을 때 상처가 조금 더 덜 아프겠죠. 베인 것보다 아무래도 그 상처 폭이 작으니까, 상처 크기가 작으니까. 그리고 낫는 것도 하나하나 상처가 작으면 그게 좀 더 빨리빨리 아물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네, 그래서 통증 부분에서는 이길 수는 없다. 네. 그러나 베인 상처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절개도 처음에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상처 자체도 그렇게 아프진 않고, 그 다음에 모발이식 수술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아픈 수술이 아니에요. 네. 뒤통수를 한번 세게 꼬집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수술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약간의 불편감이라든가 당김 정도의 느낌이지, 그게 막 와 너무 아파서 내가 잘 수가 없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옛날에는 절개를 하고 그래도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빈도수가 확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점 뭐 다 발전해, 비절개 모발 이식도 발전하고 있고 절개 모발 이식도 발전하고 있죠. 평론한 기준으로 절개, 비절개 이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수술 시간만 따지면 한 4시간? 4시간. 네,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절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을 것 같아요. 한 3시간에서, 뭐 2시간만 해서 3시간? 만약에 수술 시간만 따지면 앞뒤에 준비 시간 빼고. 수술 한... 시간에 있어서는 절개가 조금 더 짧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분리라니까. 그 왜냐면 모낭 분리를 할 때 우리 모낭 분리사들이 피부편을 분리된 걸 한꺼번에 분리를 하는 데 비해서 비절개는 일단 의사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모낭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죠. 차이가 있죠. 절개를 할 때는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모낭 하나하나를 이제 다 분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채취하는 의사가 그걸 하나하나 직접 분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취 시간에서 더 오래 걸립니다, 비절개가. 어떤 게 좀 더 심하게 남는다고요? 흉터가 심하게 남는다라는 거는 비절개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비절개는 아주 작은 점 형태의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딱딱 퍼져 있어요. 뒤통수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머리카락이 조금만 길어도 흉터 자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빡빡 깎았을 때는 그렇죠. 보이긴 해요. 절개는 우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꼬매거나 했을 때 나오는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예요. 그 상처가 머리 속에 생기는 거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흉터가 생길 수 있고, 근데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또 의사의 봉합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를 그냥 일반적인 짧은 저 정도 머리를 한다면 사실 절개법 상처도 거의 안 보여요. 머리를 정말 아주 짧게 자르는 거, 정말 하얗게 두피가 비쳐 보일 정도로 해병대처럼 짧게 자르면 절개선은 아무래도 그 흉터가 이렇게 쭉 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비쳐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난 아주 짧게 하거나 짧은 스타일을 좋아해 하면은 비절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덜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절개가 조금 그 부분에선 불리하죠. 작은 흉터가 쫙 산기해서 있는 게 비절개법이라면, 점 같은 작은 흉터가, 절개는 그 흉터가 확 모여서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을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안나요? 옛날에는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절개법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생착을 잘 시킬지 잘 몰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개와 비교했을 때 이미 수술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고 어떻게 하면 다 되는지 밝혀졌던 상황에서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니까 그게 당연히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계속 발전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술법이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면서 지금은 저는 생착률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착률은 초창기에는 차이가 났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비절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비절개로 했을 때 생착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머리가 굉장히 약하신 분. 되게 얇은 사람들. 왜냐면 아무래도 드릴로 머리를 하나하나 다 파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트레스는 한 모낭당 조금 더 주는 건 사실 같아요. 근데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큰 차이가 없지만 진짜 모발이 아주 얇거나 진짜 모낭이 너무 위축돼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약간은 불안한 거죠. 심정적으로 우리가 염려가 들 때가 있죠. 네,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죠. 네. 일상생활은 절개랑 비절개를 어떤 게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통증 때문에 혹은 불편감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들이 티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보느냐. 남들이 알아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절개가 조금 더 아프기는 하지만 일을 다음날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일반 사무직이라면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비절개는 더 덜 아프니까. 네, 확실히 통증 면에서는 비절개가 더 편하죠. 내일 편하게 일상생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비절개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절개도 대부분 다 가능하지만 가끔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드물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니 뽑고 나서 다음날 일할 수 있어요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사랑니 뽑으신 적 대부분 있으시니까 사랑니 뽑고 다음날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부어서 아팠던 분도 있고 또 아무렇지 않았던 분도 있잖아요. 환자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티가 안 나는 건 근데 평균적으로는 절개가 티가 좀 덜 나는 건 해요. 왜냐면 비절개는 머리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머리를 깎아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든요. 무삭발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비절개도 티가 안 나고 절개는 머리를 안 깎고 하니까 머리카락 가려져서 티가 안 나고 두 개가 동일한데 무삭발 방식이 아닌 비절개라면 그 티가 좀 덜 나는 건 절개가 평균에서는 약간 더 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식된 모발도 절개의 머리카락이 더 길어요. 비절개는 좀 짧아요. 짧습니다. 채취하는 과정에서 모발이 긴 모발도 짧게 잘려요. 무삭발이든 뭐하건 하던 간에 이제 길었던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짧게 잘려집니다. 그러면은 짧은 모발을 이식하게 되면은 정수리 같은 부분은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머리카락들로 가려져서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 이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마를 지금 까고 있잖아요. 여기 뭐 이마 라인을 낮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마 안쪽으로 짧게 심은 모발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비절개가 훨씬 티가 더 잘 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 내려서 가려야죠. 그렇죠. 네, 네. 가려야 돼요. 지금까지 오늘 이제 절개 비절개 비교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